It's result. 요 대목은 unearth 하고요, hereafter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 unearth를 보통 그 관용구처럼 도대체 하고 보니 그 다음 해석이 영 꼬여서 어색하게 돼버렸는데요. 여기는 unearth를 이 세상, 살아서라는 의미로 보시고, hereafter를 이후에 저 세상, 죽어서라는 의미로 보고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result는 앞부분 얘기 가 뭐냐면 건강이 좀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상태를 와해시키거나 타락시키는 방식으로 고통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 결과는 살아 있을 때는 어떨 것이냐 하면 hardly fail to 하면은 뭐 하는데 실패한다는 말인데 hardly가 붙었으니 거의 틀림없이 뭐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결과는 거의 틀림없이 정신 이상이 델터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뭐가 델터였냐면 that eternal alienation from the good and true. 네, 선과 진으로부터 영원히 이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터였다. 예, 이게 지금 대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사실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Of which madness is perhaps the earthly type. Of which의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the eternal alienation from the good and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상의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Madness가 어쩌면 지상의 유형일 텐데, 뭐에, 그 천상, 저 세상에서는 good and true로부터의 영원히 이반되는 것, 그곳을 지상에서는 madness, 요렇게 지금 병치시켜서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막할 때는 말이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택도 아니게 어색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요런 경우는 제가 찾게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이 오디오 파일에도 적절하게 이후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또그 뒷부분 이어가겠습니다. Such was the ruin to which she had brought the man. 이런 것이 그 파멸이었다. 파멸이나 ruin은 파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 사람을 놓이게 한, 그 사람을 데려다 준 거죠. 그 ruin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하게 한 파멸이었다. 어떤 사람이냐? 한때. 네, 그런 한때라고 해놓고는 말을 붙이죠. 아니, why should we not speak it? 왜 한때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왜냐면 still so passionately 아직도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게 지금 수동태로 돼 있죠? 누가 사랑하냐면 헤스터가 사랑하겠죠? 사랑받는 그 사람입니다. 목사죠. 네, 한때는, 근데 한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열렬히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처하게 한그 파멸이었던 것이다. Hester felt, Hester는 느꼈다. That the sacrifice of the clergyman's good name and death itself, 목사의 명성의 희생, 그리고 죽음 자체도 as she had already told Roger Chillingworth. Roger Chillingworth에게 이미 말했듯이 이런 것 자체도 명성이 희생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명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음 자체도 would have been infinitely preferable. 무한히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뭐에? To the alternative. 그 대안에. 무슨 대안이냐면 which she had taken upon herself to choose. 그녀가 떠맡았죠. 선택하는 임무를 떠맡은 그 대안. 뭐냐면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처음에 A자를 달고 감옥 장면에서 실링워스가 와서 비밀을 지키라고 해서 헤스터는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비밀을 지킨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헤스터는 나름으로는 alternative,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차라리 목사의 명성이 희생이 되거나 아니 목사가 죽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헤스터는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 겁니다. And now, rather than have had this grievous wrong to confess, grievous는 비통한이란 뜻도 있고요, 언어도단에 극악무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언어도단의 wrong, 잘못이죠.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she would
gladly have lain down on the forest leaves and died there. 그녀는 기쁘게 이 숲에 떨어져 내린 나뭇잎에 누워서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At As Dimsdale's feet. As Dimsdale의 발 아래서. 그 정도로 지금 막 너무나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죠. What's the cried sh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In all things else.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서 I have striven to be true. 나는 진실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Truth was the one virtue. 진실은 유일한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Which I might have held fast. 내가 굳게 견지할 수 있었던, 굳게 견지했었을, 그리고 실제로도 did hold fast. 굳게 견지했었던 through all extremity. 모든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그런 유일한 virtue, 미덕이었어요. 진실은 뭐만 빼고는 save when 이럴 때만 빼고는 thy good, thy life, thy fame were put in question. 그대의 선함, 그대의 이익, 그리고 그대의 목숨, 그대의 삶, 그리고 그대의 명성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때를 빼고는 그러니까 헤스터로서도 참 그렇다고 뭐 완전히 목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목사를 생각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때만 빼고는 어쨌든 나는 진실이 됐다는 거죠. 목사의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진실됨에서 벗어났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진실되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모습이 공동체에서도 이제 지금 받아진 상태입니다. Then I consented to a deception. 그때 나는 기만에 하나의 기만에 동의했었다. 남편하고의 거래죠. A lie is never good. 그러나 거짓말은 결코 좋지 않다. Even though death threatened on the other side. 심지어 죽음이 저 다른 편에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Dost thou not see what I say? 그대는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That old man, 그 노인. The physician, 그 의사. He, 그. Whom they call Roger Chillingworth. 사람들이 Roger Chillingworth라고 부르는 그. He was my husband. 그는 나의 남편이었습니다.